서태평양 한가운데 한 섬이 있는데요. 대략 면적이 서울시 정도 되는 큰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은 원주인 말로는 코코넛 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섬인데, 이 섬에는 수많은 바다거북이들이 산란기 알을 낳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천혜의 섬이었습니다. 이 섬의 이름은 우리가 자주 들어본 비키니 섬입니다. 네, 비키니 수영복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비키니 수영복이 비키니라는 이름을 얻는 데는 그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섬이 핵실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폭 실험장으로 무려 23번이나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하고 이 바다거북이들이 늘 해마다 해오던 대로 산란기 알을 낳으려고 이 비키니 섬의 해안가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안가로 왔다가 방사능에 노출돼서 이 바다거북이들이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을 낳고는 다시 자기가 왔던 바닷가로 돌아가야 되는데,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되어버리니까 이미 사막화되어버린 내륙으로 방향을 잘못 잡고 가게 되고, 그래서 뜨거운 태양에 대해서 때로 말라 죽는 참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키니 수영복이 왜 비키니 섬을 따게 됐냐면, 정말 원폭을 분붙이는 충격적이었다 해서 그 수영복 이름이 비키니 섬을 따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와 같이 이 바다거북이처럼 방향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속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는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한지,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한지 이미 10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남유다 왕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멸망당한 그 북이스라엘 왕국으로부터 수많은 유민들이 이제 쏟아져서 남유다 왕국으로 들어온 것이죠. 바레가 멸망했을 때 바레 유민들이 신라로 쏟아져 들어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쏟아져 들어온 유민들이 생생했던 그 멸망의 참상들에 대해서 남유다 왕국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렇게 경고받은 남유다 왕국조차도 똑같이 북이스라엘의 범죄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앞서 말씀드리면서 그 바다거북이들처럼 멸망의 길로 쫓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거북이들이 그 뜨거운 태양에 몸이 마르고 살이 찢어지고 피부가 터지고 곪아서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내륙으로 맹목적으로 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다거북이들을 그렇게 가면서 주위에서 나뒹구는 그 시체를 보면서도 계속 맹목적으로 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방향을 틀기만 하면, 바닥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죽음을 향한 그런 거북이들처럼 멸망의 길로 내닫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서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중심이,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나의 중심이 염려합니다. 21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 그리고 사실 이건 예레미야도 예레미야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누구의 심정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는 것이죠. 네. 자신의 백성들이 죽을 길로 나아가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 스스로도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중심이 상하시고 번뇌하신다는 겁니다. 그 백성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신 것에 그칠 뿐만이 아니라, 그치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방향 수정하는 것을 계속해서 권고하시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무슨 말씀이죠?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약이 있고 의사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라는 겁니다. 오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예, 다들 아시죠? 여러분, 이 찬양은요, 당연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찬양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정말 이 건강과 또 치유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요 치료약과 백신 개발에 그리고 그 수입에 몸을 내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뉴스를 보시면 주사기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일이 많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영혼의 생사를 위한 의사와 또 치료제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막을 향해서 기어간 이런 거북이가 되어서는 안 될 줄도 있습니다.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간 이런 남유다 백성들과 같아서도 안 되겠고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런 하나님의 공부를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빨리 그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빨리 우리가 입은 이 영혼의 상처에 향유를 발라야 하고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듯이 길르앗으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각자의 그런 상처가 다 있으실 줄 압니다. 여기에 상처 없으신 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다들 신음해 보신 적이 있고 지금도 신음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음만 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방치하면 그냥 볼만 터져서 더 악화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파상풍이 될 거 아닙니다. 네. 우리가 소독을 바르고 막 이렇게 밴데이드를 이렇게 붙이고 하지만 여러분, 한때 파상풍은 가장 치명적인 사망 요인이었습니다. 위생관념이 떨어졌던 과거에는요, 사망률이 73%에 이를 정도로 무서웠던 게 파상풍이었습니다.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혈관대로 깊숙이 침투해서 쇼크사에 이르는 정도로 무서운 것이 바로 이 파상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상처도 방치하면 골마서 쇼크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영적 상처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는요, 나 자신에게만 상처가 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립되고 무너지고 또 고립되고 무너지고 더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급기야는 자학하고 자해하면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데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런 과정들은 그 어느 과정들, 그 중에 어느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능력이 있는 삶입니다. 절대 삶을 소물이체 포기하고 버리고 의미 없이 남겨주기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길르앗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지명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고 많은 성읍들 중에서 하필이면 길르앗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르앗은 어디냐면요, 처음에 이렇게 약속이 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각 지파마다 그 분깃을 이렇게 배치를 할 때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할당된 기업으로 그들이 받게 된 요단강 동편의 땅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당시 아주 유명했던 유향 생산지가 있었는데요. 이 유향이 그 품질과 효능 때문에 애굽과 시돈과 두로에 수출할 정도로 유명한 특산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존재했던 가장 비싼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가장 효능이 좋고 비싼 최고급 약재였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효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유향은 당시 최고급 화장품의 원재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피부를 아름답게 할 뿐만이 아니라 좋은 향기까지 나게 하는 귀한 상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향에 약과 화장품의 상품이 혼합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런 영적인 상처를 낫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상처가 아문 자리에 귀한 향기까지 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으로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그 회복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치유라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치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치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현대인들의 그런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그 아문 자리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길르앗 되시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길르앗으로 향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곳에 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재로 그 유형으로, 약재로 유명한 그 유형의 그 특산품으로 유명한 이 길라앗은 이 유향 덕분에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군동 각지에서 내로라하는 의사들이 다 몰려들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라우디게아처럼 그야말로 의료 관광도시가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의사들이 모이면서 또 가장 최고의 의료 서비스가 그곳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질병을 최고의 의사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 이 마음의 상처와 그 치료법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의사 되시며 가장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우리에게 제공하실 수 있으실까요? 당연히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치료해 주시겠죠.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고치시는 의사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없는 그 어떤 영적인 병, 또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라앗의 의사에게 하라는 말씀은요, 바로 의사 중에 의사이신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런 의사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올리면 오고 말하면 말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세요. 어떤 의사십니까? 제발 자기에게 와달라고 청하시기까지 하는 그런 착한 의사라는 것이죠. 치료받아야 되는 당사자인 우리보다 더 우리를 갈급하게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착한 의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유는요, 길르앗에게는요, 도피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기점으로 해서 총 48개의 성읍이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이 48개의 성읍 중에서 특별히 6곳을 선정하여서 도피성을 삼았는데요. 3곳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고 3곳이 요단강 서편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길르앗에 있었던 나못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길르앗 나못이 도피성으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이 길르앗은요, 이미 도피처로서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장인 라반을 피하여서 도망하였던 야곱이 피하였던 것도 바로 이 길르앗이었고요. 이후에 이제 또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을 때 몇몇 개인만이 도피성으로 이 길르앗에서 도피성으로 도망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피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한 것도 바로 이 길르앗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요, 아들인 압살롬을 통하여서 이제 도망가게 되었을 때 그가 향한 것도 바로 이 길르앗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보장을 받을 수 있던 곳이 바로 이 길르앗의 도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의 도피성이 바로 우리 길르앗 대신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럼 또한요, 세상에 몰릴 대로 몰린 우리가요, 도피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쉼을 얻고 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것도 바로 이 길르앗 나무들인 우리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게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길르앗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은요, 무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그런 질병과 상처와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보여주시고 매질하시면서 거기에 쾌감을 느끼시는 그런 세디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온갖 비극과 참상에 최종 책임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을 마치 인간의 눈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그냥 방관하고 모른 척하는 그냥 차갑고 무관심한 사람처럼 그런 분처럼 몰아가고 호도하기가 일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우리가 왜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인간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적이시기는 것이죠.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휴머니스트며 가장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그분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자선을 베풉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휴머니스트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우리들의 불행에 무감각하시고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무관심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무감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토록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에게 공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분의 사랑의 표현의 가장 극치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요 어떻습니까? 자녀보다 누가 더 마음 아파합니까? 부모님이 더 마음 아파하죠.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부모님의 마음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길르앗의 혁명이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별개의 상황이 계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서 포효하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고통과 슬픔과 불행은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의 상황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의 불행과 고통에 똑같이 스트레스 받으시고 공고해 하시고 번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길을 앞두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가 여기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미련한 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겪는 이런 어려움들과 또 그 가운데 많은 상처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고 하면서 그냥 그 자체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자체로는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자체로는 큰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연단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요,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 삶에 일어난 그런 불행들을 미련하게 그 상처들을 가지고 혼자 끙끙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치유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분의 때, 그분의 계획에 알아서 그분의 방식으로 일하시겠지라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절대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킨다거나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킨다고 생각할수록 우리가 더더욱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더 간절히 구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의 계획을 요청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것을, 힘든 것을 이 악물고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 울며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련하게 그냥 참지 말고 당장 길러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세상 풍파를 두드려 맞지 말고 피난처로 오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데, 그걸 그냥 아, 우리를 초대하시는구나 하고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내가 미련해서 받는 그런 고난을 분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자초한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라고 우리가 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그 치유를 거절하면서까지 고난에 미련하게 머무르는 것은 특히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요, 또 우리가 기꺼이 감내해야 하는 시험일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인지 혹은 우리의 미련함이 솟아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구별해낼 자신이 있어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구별해낼 수 없으면요, 잘 모르겠으면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두 경우 다 답은 같기 때문입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연단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요. 그게 우리의 미련함 때문이냐면,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역시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답은 하나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길라스로 가야 합니다. 향료가 되어주시고 의사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결국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정신적, 육체적 모든 종류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맨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 비키니섬의 그런 바다 거북이들처럼 방향을 상실한 채 잘못된 방향으로 혹은 이도저도 아니게 그냥 그 자리에서 미련하게 죽기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것처럼 길라앗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라앗에서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그 치료를 그 치유를 온전히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우리대로 고통받지만요 이미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순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짜 갈급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줄을 서서 들어가기를 고대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길라앗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이 땅의 길라앗이 어딜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하게 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교회, 세상의 소망인 이 교회, 세상의 방주인 이 교회에 바로 길라앗의 향유가 있고요, 의사가 있고요, 도피처가 있고 안식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바라기는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우리 가정에서 우리를 속하게 하신 우리 지교회와 또 지교회 안에 있는 구역법 또 공교회까지 정말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길라앗의 하나님 그 치유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길라앗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 남성들의 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몸된 교회 안에는 상처받으시는 분들 또 질병 가운데 신음하시는 분들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